예, 무더위 속에 가성비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기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 선생님은 요새 무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시나요, 집에서? 야, 에어컨이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네. 그것도 축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나 진짜. 이게 제습기가 제가 평소에 이제 빨래 해놓고 나면은 터보로 돌려놓고 평상시에는 그렇죠. 그냥 약으로 해놓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습용량 일일 제습용량이 11리터고 탱크가 5리터짜리예요. 네. 근데 진짜 하루면은 5리터씩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시기도 힘든데 네. 5리터 갖고 여기 있던 거야 여기에. 그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네. 아 그리고 뭐 차가운 음료수를 꺼내놓으면 이제 성에가 끼잖아요. 그래. 네. 거기서 한 1리터 나와 1리터. 네, 물방울이 막 줄줄줄줄줄줄. 그 속에 들은 것보다 더 많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플러스탑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 포페로가 무늬가 어마어마한 게 올라가 있어요. 고랑이 네, 포페로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벵갈 포페로 같은 네.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은 포페로 모델이 지금 20,000원 쌉니다. 포페로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바로 지금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메이플이 내려가거나 얘가 올라가거나 얘가 내려갈 일은 절대 얘가 없어요. 네. 얘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102만 원 정도로 얘가 102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스탑 포페로의 이 화려한 포페로 지판을 보면서 저희가 스펙을 살펴볼 건데 똑같습니다. 스펙은 그냥 쭉 훑을게요. 네. 979,000원에 메이드 멕시코 99cm 전장 3.65 무게 전부 다 3.6kg대예요. 네. 두께 43+2mm 12 플랫 둘레가 75mm 플레임 메이플 탑에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바디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그리고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시절드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 41.91mm 지판 목재는 포페로 화려하죠. 벵갈 포페로. 네, 지판 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프 프렛 그리고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 싱글 코일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는 싱싱싱 모델입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네.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이 장착된 모델로 스펙은 기존의 모델들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예전의 모델들과도 플러스탑 빼고는 다 동일합니다. 자, 바로 사운드 체크해볼게요. 예, 펜더 트윈 리버브고요. 네온 아래서부터 갑니다. 확실히 딴딴하네요. 힘이 예, 딴딴해요, 이렇게 딴딴. 확 밀고 예. 나와요. 오우. 이거 좋다. 아니 진짜 절로 좋다는 예, 말이 나오는 사운드네요. 예. 유의미한 이 중간 픽업. 야 이거 한국. 좋다 이거 진짜. 픽업마다 매력이 확실하네. 5단도 매콤해. 오우. 오, 이건 좋네요. 예, 마샬.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오우, 이 포페를 밀고 나오는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어이, 중간 픽업이 이렇게 좋지? 강렬하다. 어우. 어우 좋아. 어우 너무 좋아. 좀 메이킹을 좀 해갖고 리듬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아. 어우,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좋습니다. 팬더의 레드락하고 RC부터 살짝 넣습니다. 네. 멋있다. 오, 멋있다. 아니 뭐 씩씩씩인데 뭐 다 하고 있네. 네. 마샬. 마샬에 특화돼 있네. 이건 이거 왜 이러지? 멋있는데요. 엄청 왜 이렇게 멋있다. 엄청 화려하네요. 네. 어 이거 포페로의 힘이 막 정말 이 기운이 막, 느껴지는 이 기상의 호랑이의 네. 기운이 막 솟아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벵갈 맞나 봐요. 멋있다 이거 사운드. 너무 좋다. 갑투스 제1사. 자, 메이플보다 쌉니다. 네, 여러분. 네, 메이플보다 싸고요. 자. 이거 피아노 부기우기 좀 예. 신나는 느낌. DCG. 완전 좋다. 신나는 완전 좋아. 잘 들어봤어. 진짜 네. 신나네요 이거. 와. 네. 완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벵갈 에디션 잘 들어봤습니다. 플러스타 포페론 모델. 아주 힘이 있고 쭉쭉 밀고 나오면서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사운드의 뭐랄까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고급 모델 같은 느낌이 조금 나요. 그래서 포페로의 모델을 정말 잘 살린 그런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볼 모델은 이제 지미 핸드릭스로 간단 말이죠. 네. 맥펜의 그 100만원대 이제 중반 들어갔을 때 130만원, 136만 6천원인데 요거를 갔을 때 이 지금 97만 9천원에 나와있는 이 포페로 모델이 어느 정도 사운드가 고급화 되어 있는지 아마 더 알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것 네. 그래서 다음 시간 것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서 지금 이 포페로가 갖고 있는 이 사운드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으로 다음 시간 지미 핸드릭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치킨 퀘사디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치킨 퀘사디아. 예. 네, 아주 영양가 많은 예. 색깔 퀘사디아 색깔이. 치킨 퀘사디아. 예. 오늘은 전부 다 약간 멕시코 먹거리로 예. 하고 있네요. 멕시칸. 네, 저는 저 소리랑 비슷해요. SRV 레이니. 네. 네.
강렬해요. 네. 강렬하면서 그 특히 제가 이제 그 하프톤에서 약간 처음에 좀 감탄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2단, 4단이 뭐 전체적으로 1, 2, 3, 4, 5 다 좋긴 다 좋은데 2사가 또 워낙에 좋다라는 네. 의미에서 2사 전문 업체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3, 5도 물론 다 좋지만 네, 2사가 특히 좋아서 특히 이 픽업을 5개를 다 활용해갖고 네. 여러분들이 진짜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 하시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80-2424로 전화 걸면 자세히 소개시켜드립니다. 이사 전문 업체요. 네. 이거 좀 좋은데? 자, 몇 대 몇? 와,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대사기야. 여기 있으니까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 어이, 멋있다. 뭐 무슨 선전 같지 않습니까? 네, 멋있네요. 네, 멋있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플러스타 포크들 같이 보셨고요. 그거 누르라 말이야. 1초 걸려, 1초. 나도 눌러봤어. 1초도 안 걸리다. 네, 여러분 말 들으세요. 네. 돈 말로 할 때. 네,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